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 별곡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자문위원,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의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파행이 거듭되던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의 협상 전략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힘자랑을 한 것이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협상 전략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답정너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답정너식 협상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아, 그동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여러 번 수정안을 제안했잖아요. 네. 법사위 운영위 중에서 법사위만이라도 달라. 그다음에 법사위 운영위를 민주당이 다 단독으로 선출하니까 그러면 1년씩 교대로 맞자. 그렇죠. 여러 가지 수정안을 냈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국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협상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하. 이것은 108대 192라고 하는 그 현저한 힘의 크기의 차이로 인한 한계고 예. 뭐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체가 네. 이 의회주의의 전통을 무시하고 힘자랑으로 나온 결과고 예. 추경호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국민의 의원님들 중에서 추경호 의원님을 제일 존경을 해요. 제가 그분의 국회에서 보였던 인품이라든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되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쓰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도 아 내가 뭐 복도에서 뭐 피켓 들려고 국회의원 됐냐. 나도 상임위 가서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다. 이게 뭐냐. 또 이게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런 보이콧을 해봤자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회의론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물가는 비싸고 또 뭐 최근에 뭐 군사망 사고도 이어지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결정타는 네. 아무래도 새해병 특검에 있어서 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또 청문회 특검에 있어서 어떤 미숙함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이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 최혜병 청문회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 권력을 사유하고 의회 권력을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18개 상임위에서 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모셔다 놓고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에 사건 배당을 따져 묻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답변하면 되냐고 다그치질 않나. 그다음에 이번에 청문회 할 때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거 무슨 핸드볼입니까? 증인들을 10분간 퇴장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박지원 의원은 본인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받는 처지면서 그 증인들한테 뭐 두 팔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조롱을 하질 않나. 근데 그런 게 18개 상임위에서 다 보편화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좀 미숙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국회 상임위 정말 오래 봤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할 말 없습니다. 왜요? 예, 과거에 보면은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누굽니까? 호통. 아, 그러면 또 고소고발 들어올 수 있는 분이라서. 호통 치사 누굽니까? 하여튼 그렇고 또 이게 기관 증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만의 문제나 이거 민주당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증인들이 사실 여당 편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상당히 오만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물어볼 때 말 대답하고 말 끊고 상당히 불손하게 대답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잘못된 모습인데 특히나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증인들이 선서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서 거부의 설례가 네. 피우진 문재인 정부 그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서 거부도 잘못했지만 저는 왜 그렇게까지 굳이 뭐 나와서 얘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만 수사 중이라 답변 못한다 정도만 해도 됐을 텐데 어쨌든 그것은 국민의 여론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이번 주에 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의료개혁 관련된 또 청문회 예정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 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그분 그냥 변호사다 국회의원 되신 분이고 사실 상임위를 가도 법사위를 가야 맞는 분인데 그러면 의료개혁 청문회마저 법사위 같은 재탕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국민의 의원님들 상임위원장들은 역대 다 전문성이 있어서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의료개혁이야말로 네. 첨예하게 엇갈리는 네. 이해관계를 네. 조율을 하고 네. 타협을 이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야말로 네. 보통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말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가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대위 만나는 이런 행동들이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이 있고 보좌해 주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보건복지 전문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크게 그 청문회마저 네. 법사위의 재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 고뇌찬 결단을 해서 국회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 예, 넘어가는군요. 그 태도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씩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과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을 향해서 뭐 자세를 똑바로 해라 뭐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감사원 사무총장인가요? 이 공무원도 국민입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보쇼, 이보쇼 이렇게 질문하는 이런 태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모르겠고요. 박지원 의원만큼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어요. 본인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면서 그 해병대원 사안 관련해서는 증인들한테 그렇게 두 팔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이런 말을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군인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근데 다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국민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을 대신해서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왜 꼭 윽박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뭐가 그러냐면 현장에 가서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태도가 나는 뭐 당신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제재 조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 솔직히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 근데 제가 이것은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여당 야당 다 그려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계속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네. 거예요. 예.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호칭 뭐 생략하면서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실 네. 그런 것보다 조금 말해서 증명하고 탄핵시키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말에 논리에 대해서 탄핵을 시켜주는 것이 되게 멋진 일인데 네. 사실 그러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인데 반면에 분명히 기관 승인들도 좀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물어본다고 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법사위원장이 지금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를 갖고 증인들을 진술을 탄핵을 못하고 윽박 지르고 퇴장시키고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데 그런데 이제 그 법사위원장의 질의를 사실 뭐 위원장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직접 많이 하셨더라고요. 할 수 있긴 많이 하지만 하시면서 퇴장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성숙한 국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에 우리가 한 마음이 또 됐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야당 특검법과는 차별점을 뒀지만은 여권의 기본 입장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여당에서 특검법을 제안하니까 민주당이 안 받기도 애매한 거 아니냐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종래의 입장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 네. 그 안은 일단 본인이 뭐 당대표가 돼야지 그 다음에 발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빨라야 8월인데 그때 되면은 공수처 수사 결과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작년 9월 7일에 그 민주당이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한 1년 되면은 그때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나오면 계속 시간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냥 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기도 이제 점점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그 후보가 제안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는 게 민주당의 특검법이 명분이 없다는 거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주체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목표면 그걸 왜 안 받죠? 왜 꼭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을 해야 되죠? 그 부분에서 민주당의 주장의 맹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네. 지금의 대법원장이 누가 임명했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밝혀야 될 대상이 또 누굽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요. 또 과거 사례 얘기하실 것 같은데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사실 주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 특검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받을 수 대법원장 안은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러면 과거로 변협 추천이라고 그러면 다시 21대 안으로 돌리면 그건 받을 수 있으세요? 아니 변협 추천 변협이 4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게 돼 있었던 게 21대 특검법안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골라서 누가 수사할지 고르는 게 그런 사법제도가 근대 사법제도에서 어디 있습니까? 아니 특별검사 취지가 뭡니까? 아니 특별검사 취지는 안 하는데 네. 고발인이 누가 수사할지 고르는 제도는 전 세계에 없어요. 아니 전 세계에 있고 없고라는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을 수사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추천권을 맡기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 고의사.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고발인이 누가 수사를 하는지 고르는 아니 보세요. 민주당이 네.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수사기간도 정하고 누가 수사할지도 정하고 수사 절차도 정하고 수사기간을 정하는 건 특별검사인데 네? 특별검사를 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수사기간이 특검법에 왜 없습니까? 70일에다가 2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장 문제고 아니, 지금 들어보세요.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는가 본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네.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네.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서로의 의견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국민의힘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도 믿을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아니죠. 그런데 그나마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 그 후보 그러니까 진일보 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다시 특검 추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여지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사람들보단 훨씬 낫다. 자,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민주당이 작년 9월 7일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특별검사도 민주당이 고르고 얼마 동안 수사할 건지도 민주당이 정하고 수사 범위도 민주당이 정하고 수사 절차도 민주당이 정해요. 네. 그런 특검법이 절차에 의해서 국회를 거예요. 통과하잖아요. 그래,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네. 진실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요. 그 진실을 밝히는 절차도 중립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는 것에 무게를 두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그 진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은.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끊지 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디오 끊지 말고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오디오를 자꾸 끊어요? 네. 얘기하세요. 예. 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과거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2005년에 그 사할린 유전 특검 때 여야 합의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했어요. 예. 그때 한 번만 했냐.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의 전신이죠. 이명박 특검법 단독으로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또 돼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특검이 중립적으로 잘 된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특검을 시행까지 했던 겁니다. 헌재에서 합헌 나왔고요. 네. 근데 맞아,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유전 특검은 그때 아니, 대상이 다르잖아요. 네, 그때 네. 누굴 대상으로 한 건데 그때 대통령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유전 특검 때 대통령이 아니, 누구였어요. 여야 합의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아침에 이름을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누구였냐고요. 자, 네, 제가 한번 누구였냐고요. 자, 질문을 네. 드릴게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무리할게요. 하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정리. 아니 들어보세요. 아, 정리할게요. 네네 정리할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쟁이 나오니까 천하람 의원이 그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러면 그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중재안 어떠냐 한동훈도 안 받을 명분이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무조건 지금 민주당이 추천권을 갖는 특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데 네. 그게 벌써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백일야에 드러난 거예요. 아니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고 그 진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게 목적이면 왜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게 안 하고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집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고발인이에요.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의견 대법원장이 그러면 예. 추천하도록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주장인데 그건 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냐고요. 아니 저는 전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미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다. 민주당은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면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결의만 하면 되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데 왜 그거 안 하고 계속 개별특검법을 발의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질문에 대답을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리할게요.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했잖아요.
부위원장이? 그럼 지금의 국민의힘 개인적으로는 그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의해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당 야당이 같이 합의해서 가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민주당은 왜 계속 그러니까 답정 넣으시고도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저도 계속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이제 다른 구성원으로 안 받을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아무튼 천하람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중재안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 송광별곡이 핫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승부수가 정말 띄어지긴 했네요. 이 전당대회 구도가 그래서 한동훈 대 반한동훈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나머지 후보자 간의 합종연횡에 따라 판세가 출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전당대회까지 한번 얘기해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결선투표 가기 전까지는 합종연횡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나경원 후보가 여기서 봐서는 키맨이거든요. 나경원 후보의 거? 상황을 잘 보시면 네. 2021년 한번 전당대회 패배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전당대회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중도에 사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랍하는 형태의 단일화는 나경원 의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을 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인이 선거에 나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네 가지거든요. 첫 번째 승리, 두 번째 잘 지는 것. 세 번째 잘 지지 못하고 잘 못 지는 것. 근데 네 번째가 드랍하는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여기서 또 만약에 드랍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네. 결선 투표 전까지 합종 연행은 힘들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당선되려고 나오는 것이고 다 떨어지면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최혜병 특검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후보가 내세움으로 인해서 구도를 확실히 갈랐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대2 구도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윤, 비윤, 반윤 구도로 가면 나경원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같은 편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최혜병 특검을 상대 이거 빼내면서 3대1 구도 그러니까 친한대 반한 구도로 갔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느끼는 것이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출마선언 하기 전에 제가 3자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 당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안정감도 좀 추구하면서 그다음에 안정적인 당의 운영도 이렇게 바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출마 선언이 시작되니까 아 이재명의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표를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장해찬 전 최고와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복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진도 찍어 올리고 하더라고요. 당내 반발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근데 지금 복당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어제 그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그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가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러면서 지금 부인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께서 복당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 끝난 지가 아직 석 달도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건 성숙기가 필요하다. 즉 냉각 기간이 필요하다는 그래요? 좀 생각이 들고 정말로 당내에서 장해찬, 도태우 이 두 분이 돌아와야 된다. 네. 없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빗발칠 때까지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선거 패배 후에 지금 전당대회도 나오는데 이분들은 선거도 안 나왔는데 이 탈당하는 탈당해서 네. 복당하는 것도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출마를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해찬 전 네. 최고위원인가요? 예. 이분은 그때 발언했던 것이 20대죠 아마. 예. 예. 그 그것도 뭐 성인이라면 성인인데. 그거 최고위원 때도 한번 나와서 다 얘기가 예. 됐던 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상대 예. 정당에서 느낌이 물론 잘못되긴 했지만 이분보다 더 잘못된 분도 있는데 그분은 출마한 공천받고 출마하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주당이요? 예. 그래 아니 그 잠깐 그 그래서 아 잠깐만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 나잖아요. 분명히 장해찬의 나 도태우 분의 이분들의 복당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그 느낌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는 걸 전제하에 이분이 당대표 되기 전에 해치우려는 느낌?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장해찬 후보 공격력이 좋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를 또 당내에서 맞설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이 그런 포석을 원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좀 부채질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한에서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형이 손해잖아요. 아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예. 그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혹했던 측면이 있긴 해요. 네, 제가 총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공직의 뜻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와 그 이전의 언행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굉장히 젊고 어린 시절에 했던 언행에 대해서까지 한 10여 년이 지나서 그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는가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당시 총선 때 상황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민주당에서 또 그 정말 우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목함 지뢰를 두고 경품이라고 하는 그런 정봉주 후보에 대한 공천과 공천 취소 뭐 이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국민의힘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민주당 그 얘기를 아니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전판 도가니 그 후보도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좀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아니냐 나는 그분이 그분이 난 좀 더 심각하다고 봤거든. 그 장해찬 후보보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아직 뭐 좀 논란이 있네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흥행 실패 아니냐? 어차피 이재명인데 여기에 무슨 흥행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저는 다른 의미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도 국민들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 아닙니까? 예. 아니 왜냐면은 어제 공 많이 쏘았네. 아니 어제 공 많이 드래곤볼 봤어? 네. 어제 민주당 그 강선 의원이 네.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천하제일 친명대회요? 친명 경연대회. 아, 친명 경연대회. 그 어제 강선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네.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란 얘기예요. 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재밌게 보실 것이다. 아, 즉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많이들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이 이 친명 경연대회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뼈아픈 얘기죠. 그리고 충분히 뭐 예.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3선 이상 됐으면 네. 뭐 최고위원 원내대표 당대표 도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중앙정치 자신 없으면 낙향해서 뭐 그 지방정치 해야죠. 예. 중앙정치 떠나셔야죠. 괜히 선수만 쌓으려고 배지 달면 안 되죠. 그런 차원에서 예. 저는 뭐 박지원 같은 분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지원. 왜냐하면 사실 예. 민주당의 우리가 본사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지금 호남 정치인들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박지원 의원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 호남의 좀 정치인들이 나와서 어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가 아니라는 것도 얘기를 좀 해주고 또 견제해야 될 부분은 좀 견제. 왜냐하면 뭐 많이 얘기하지만 일극체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인영 의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도 이제 나오면 좋겠고 근데 고민 중이라고 해서 네.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인영 의원을 떠나서 저는 네. 호남에서도 선수가 좀 나와야 되고 또 이탄희 같은 분들 좀 젊고 스마트하고 좀 인지도도 있고 앞으로 포스트 이재명이 될 수 있는 분도 좀 나와야 된다. 아니 네. 뭐 물론 당선돼야만 하는 거지만 네. 꼭 이 선거라는 것이 차기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대선에 기초단체장으로서 출마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높았고 지금 대중정치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좀 꿈을 좀 크게 갖고 또 호남의 정치인들도 좀 나와야 되고 또 70년대 또 정치인들도 좀 나와서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비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성표 위원장님은 네.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열심히 방송하면서 당대표 혼날 어떻습니까? 부분은 네? 당대표. 당대표 누가 될 것 같냐고요? 아니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제 하시죠.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안 나갑니까? 아 다음 주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질문만 하면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에 정말 그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특히 뭐 사법 리스크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연임 된다면? 어차피 사법 리스크는 넘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그 지난주에 그 위증교사 녹음 파일 나와가지고 국민들 다 보셨잖아요. 네.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예. 위증교사 사건은 그 위증한 사람 본인이 일단 법정에서 다 인정했어요. 내가 이재명 대표 쪽에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진술했다. 네. 인정했고 녹음 파일에 보면 그 김모 씨 본인이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그게 위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결정적인 증거고 지금 위증교사 사건은요. 7월 8일하고 7월 22일에 두 번의 공판기일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고서 아마 그 뒤에는 변론 종결하고 1심 판결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한번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도미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당대표 연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돌파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 성 변호사님은 무죄 추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죄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네. 따라서 네. 기본권이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과거에도 우리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하면 바로 구속영장 떨어질 것처럼 그래서 구속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 변호사님은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국민의힘에서 많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구속됐습니까? 몇 년째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근데 뭐 유죄 지금 나왔습니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위증교사도요. 근데 정말 이게 진영에 따라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과거의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상기시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고 그 통화 내용 보면은 사실대로 말해라고 또 우리가 주장했던 거 또 변론 요지서도 재판부에 그 제출된 거 아니에요? 공적인 문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보기에 따라 다른 거고 그래서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막 지금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시간되면 이제 다 구속이다. 뭐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또 나중에 그런 결과 안 나오면 그때 어떤 말씀하시려고 또. 아,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그게 위증이 아니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그게 위증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우리 국민도 많이 아는데 근데 이게 여전히 법률가들 사이에서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말 상관없는 정치 상관없는 분들 물어보면 좀 애매한 면이 있다 그래요. 아, 두세 달만 있으면 확인될 건데 한번 보시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그 송광별곡 원래 이 송광별곡이 그 별곡이라는 데가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유유자적하는 이런 곳인데 점점 정치 펀치화 되고 있죠. 점점 정치 펀치화가 되고 있어요. 시청자들 또 아침에 운전하시는데 네. 또 이렇게 정신 번쩍 들으라고 제가. 정신 번쩍 들으라고. 네, 좀 희생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그 강성필 부위원장의 희생으로 네. 오늘 방송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송 변호사님이 오늘 네. 천하제일보 친명대회. 아, 친명경연대회. 아, 정말 오늘 멋있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